당심이 유니나입니다. 당 중독자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미친듯이 당이 땡겨가지고 집 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급하게 시켰어요. 나보다 이것들이 먼저 도착해야 돼. 약과쿠키 빨리. 너무 궁금했어요 진짜. 안에 뭐가 들어있는 약과쿠키는 아닌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 엄청 크다 이거. 약과는 안 붙여지고 이렇게. 오 맛있겠는데. 먹어볼게요. 이거 먹으려면 한 입도 입을 엄청 크게 벌려야 되더라고요. 이런 맛. 쿠키 특이하게도 이 안에도 보이시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게 약과 지금 쿠키 조각이거든요. 안에 뭐 크림이 따로 들어있지 않고 대신에 약과 조각이 또 들어가 있어요 안에도. 맛있어. 잘 달아. 쿠키가 엄청 꾸덕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 그런 것 같다. 그냥 조청 가루 무슨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걸로 쿠키를 만든 것 같아요. 아 진짜 안에 꿀이 흘러나오는데? 아 흐르는 건 빵이에요. 그냥 이게 꿀 반지르르 한 게 보여요. 약과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약과 따로 쿠키 따로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라고 그냥 지레 짐작했는데 그냥 약과 그 자체야. 약과 맛이 나는 그냥 꾸덕꾸덕한 쿠키. 저는 왕 달달한 약과 맛을 좋아해서 제 입맛에는 살짝 쿨떡쿵떡쿵떡이었고요. 약간 옛날 약과 아니고 요즘 약과 스트. 꾸덕꾸덕 찐득찐득하니까 치아와 턱이 나가지 않게 주의 또 주의. 이것도 열정이 있어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이더라고요. 와 진짜 식감 좋다. 안에도 약과 조각이 들어가 있고 진짜 막 이렇게 막 목막혀서 막 이렇게 자꾸 흔드는 그런 꾸덕함이 아니라 흘러 내려가면서 그냥 이렇게 목이 자꾸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냥 그런 꾸덕함? 스무스한 꾸덕함? 그래서 식감이 더 좋게 느껴져요. 엄청 짜지네? 근데 씹다 보면 뭔가 크럼블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 약과 조각들이 아삭 아삭. 계피 맛이 좀 이렇게 많이 나는 쿠키. 겉에도 발라줬어서 그런지 엄청 쿠키만 먹어도 약과 같아요. 맛있구만. 이래서 다들 약과 쿠키를 먹는구만. 쿠키가 진짜 이만했나? 이만했나?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 다음에는 황치즈 쿠키 컵? 이렇게 생겼어요. 황치즈인데 쿠키인데 또 컵이요. 오! 단면을 보여드릴까? 오옛! 아 안되겠다. 오옛! 오! 헐 대박사건! 이렇게 되어있어요. 오! 이 크럼블도 맛있겠는데? 진짜 밥도 나타났다. 이거 그냥 통째로 핫도그 크림이에요. 이게 그냥 통째야 통째. 그래 이렇게 진짜 버터가 올라와 있는 집들은 이것도 진짜 버터라니까. 이게 더 버터 같은데요? 버터보다 더 버터 같은 버터구 깁컵. 여기 보시면 알갱이 같은 게 있잖아요. 더 식감이 이렇게 오독오독해졌어요. 위에도 이렇게 크럼블 있고 크럼블. 이건 뭐야? 과자가 있는데? 황치즈 롤인가? 뭔지 모르겠다. 근데 맛있는 과자예요. 치즈 롤. 아 진짜 이렇게 한 번 씹을 때마다 이렇게 치열 남겨지는 거 너무 좋잖아. 치열이. 제 치열 고르죠? 결정했어요 그냥. 이거는 쿠키보다 안에 있는 크림의 비중이 거의 한 9대1 같아요. 9대1. 그냥 크림을 살짝 얼려가지고 그러니까 쫀득쫀득하게 해가지고 그냥 그거 씹고 있는 것 같아요. 쿠키지는 거들 뿐. 쿠키지는 그냥 예의상 존재하는 느낌?
이렇게 먹다 보니까 젤리 같기도 하고. 황치즈 젤리. 이 프레첼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꽂아서. 과자가 꽤 이것저것 박혀있어서 개이득이었어요. 그리고 또 과자들이 다 황치즈 크림이랑 잘 어울리고 그래서 꿈틀꿈틀 댄스를 추고 초코 브라우니 엄청 꾸덕해 보이죠? 오, 와 진짜 엄청 꾸덕해 보인다. 버터 바 이런 건데요? 그냥 초코바 버터 바 이런 거 있죠? 그런 건데? 얘도 지금 치열 남는 거 보이세요? 어우 내 치열. 어우 보기 좋아 내 치열. 황철님도 치열 고르신가? 와 진짜 가지런해. 와우 이건 진짜 초콜릿이다. 이거 브라우니 아니야. 그냥 생초콜릿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대왕 달달구리를 먹고 대왕 치즈 꾸덕이를 먹고 이걸 딱 먹으니까 더 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단데? 내가 못 먹을 리 없어. 네가 너무 단 거야. 이거를 먹고 다시 올까? 귀엽죠? 이거 뭐, 이름 뭐였지? 이거 한라봉 네. 돌하르방? 짠. 이거 사실 맛이 제가 좋아하는 맛은 아닌데 그냥 귀여워서 이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서 주문해봤습니다. 완전 할매 거네. 먹기가 싫다. 이게 서비스로 같이 와가지고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감귤 주스. 그다음에 콤부차. 오늘은 콤부차가 안 나올 줄 아셨나요? 치얼스 매실 맛이에요. 제 두 번째로 좋아하는 맛. 내 사랑 커피 오설이 휘낭시에도 먹으려고 갖고 왔는데 좀 많이 다네요? 아 이거 달아서 못 먹겠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잠깐 설거지도 좀 해야 되고 지금 집안일 엄청 밀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다시 올까? 잠깐 쉴게요. 그리고 저 머리를 나름 많이 길었는데 칼단발을 또 해버릴지 고민 중이거든요? 칼단발을 제가 여기까지 또 이렇게 착 이렇게 이만큼 잘라버릴지 이렇게 하이 이렇게 아니면 그냥 또 기를지 지금 고민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거지존이거든요 완전? 아무튼 좀만 이따 올게요. 빠잉. 제가 달달한 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달달한 음식을 더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짠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단 걸 먹으면 짠 게 그렇게 당기고 짠 걸 먹으면 또 단 게 그렇게 당기거든요. 이거 어디서 왔더라? 갓생 기획? 이거 먹어볼게요. 리템 감자칩. 이렇게 생겼고요. 오, 리템에 약간 퍼석퍼석해 보입니다. 아, 재질이 그거다. 딱 그거다. 아, 설거지? 아까 퍼석퍼석한 재질인데? 그리고 바삭바삭하긴 한데 이 공기 들어가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이 굉장히 두툼하고 좀 이렇게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거칠어요 굉장히. 되게 단단하고 이게 부드럽질 않다. 바삭해도 이렇게 되는 애가 있는데 얘는 바삭! 이렇게 엄청나게 거칠거칠하게 씹혀요. 사포 재질의 바삭함. 진짜 재질이 사포네 이거. 이렇게 비빌 수 있겠는데? 아 갓생 기획이 갓생사는 신입 MD들이 모여 인생템을 기획하는 신개념 상품 개발 프로젝트래. 아 이 회사 신입분들이 이렇게 만드신 건가 보다. 아 그러면 더 못 가겠는데? 더 맛있게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리치엠이 그 햄 있잖아요, 햄. 그게 살짝 얼핏 스쳐 지나가긴 하거든요, 시즈닝에서. 근데 이 감자칩 자체가 엄청나게 사포스트다 보니까 제 스타일은 아니고 훈연의 맛이 좀 나요. 리치엠을 지금 프라이팬에다 한번 이렇게 구웠어.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커피 오솔이 휘낭시계 두 개가 지금 제가 먹는 사이에 많이 해동이 됐어요. 제가 이거 얼마큼 먹는 것이 좋아하고 아닌 거라면은 그날 당일날 제작된 그 바삭바삭하고 좀 이렇게 단단한 식감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살짝 지금 빵처럼 됐어요. 자연 해동돼가지고 그래도 맛이 있을지 치즈 브라운 휘낭시계. 아, 와, 카라멜. 아, 그래. 맛있는 것들은 얼먹하나, 대동하나, F95파나, 응? 오늘 지금 해동이 돼가지고 카라멜이 지금 이게 미쳤다. 초코 휘낭시계. 참고로 이제 여기서 택배는 당분간 안 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 구매자입니다. 보자마자 바로 샀잖아요. 한동안 못 먹을 테니. 다행히 냉장고에, 아니 냉동고에 몇 개 다 있어요. 다음날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재희가 케이크 이거 주러 잠깐 만났거든요? 나 역시 케이크가... 아, 제가 다른 일 타고 왔는데 거기에다가 오늘 날씨가 좀 따뜻했거든요? 그래서 크림이... 이재희한테 보이기 조금 미안할 정도로 좀 착참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짝 얼려왔어요. 그래도 맛은 그대로일 테니까 만나게 후드로 찹찹 먹어볼게요. 오, 레이어드 그 카페 유명한 데 있잖아요. 거기에 말차 치즈 케이크래요. 하, 맛있겠다. 와, 치즈가. 와, 이렇게 보시면 치즈가 엄청 꾸덕꾸덕해요. 이거 그냥 다 치즈예요. 말차는 그냥 겉에 살짝 감싸고 있는 느낌이고 다 치즈예요, 그냥. 아, 이렇게 이렇게 이게 그냥 다 꾸덕. 그냥 꾸덕 그 자체. 꾸덕. 이 겉에 크림은 다행이다. 크림에 그렇게 막 맛을 이렇게 막 이렇게 말차 크림 치즈를 이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부드럽게 만들어준 역할? 그 정도예요. 그나마 다행이다. 케이크를 이꼴로 만들어놔서 이제 얘가 너무너무 미안했는데. 얘가 이렇게 라글라겠다가 예쁘게 이렇게 안전하게 가져가라고 포장을 해줬는데 다른 일 타서 그런가? 겁나 덜컹덜컹덜컹덜컹 제가 안전벨트를 못해버렸어요. 여기 딸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반 잘라져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말차 맛이 그리 진하지 않아가지고 치즈 하다가 딸기 하니까 딱 좋더라고요. 상콤하니 아래 그 뭐야 타르트즈 같은 거 이건 또 내가 크럼블 이렇게 뭉쳐놓은 것처럼 너무 맛있어. 요즘 케이크들은 묵직하니 헤비하니 쉽지 않아서 좋아요. 이거 완성샷? 아니 그냥 처음샷? 아, 원래 사진 보내달라 해야겠다.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끝에 케이크 끝부분은 타르트처럼 단단하게 파이? 막 그런 느낌? 되게 고소해요. 첫입이 진짜 엄청 강력했어. 그 막 치즈 이 꾸덕꾸덕한 그게 입을 강타해가지고 어우. 오늘 아싸리 단단단단단단단 이렇게 먹으려고 짭짤한 피자도 가져왔어요. 총 두 조각인데 당 중독자로서 조금 민망하지만 한 조각 정도 먹은 것 같아요. 반면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예쁜데? 크림에 덮여있던 거였어. 이 예쁜 모양이. 그리고 이거는 오뚜기 피자 콘 크러스트입니다. F에 좀 오래 돌려서 좀 탔어요. 양해해주세요. 제가 이거 치아치즈 크러스트 좋아하잖아요. 근데 콘 크러스트를 한 번도 안 먹어봐서 궁금해서 같이 사와봤어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여기 끝이 콘이에요, 콘. 와, 이거 먹고 먹으니까 짠맛이 극대화돼. 와, 엄청 짠데요? 와, 너무 좋은데? 이렇게. 다 짜요, 진짜 엄청 지금.
먹는 것 마냥 근데 막 아우짜 아우 막 이게 아니고 아우짜 허 이런 느낌. 좋은 점. 약간 토마토 소스가 아니라 무슨 로즈 소스인가? 되게 부드럽다. 이거 먹으면 먹으니까 진짜 짠! 짠! 이거보다 지금 딱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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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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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단맛의 완전 극대화? 이건 짠맛의 극대화. 이게 피자나 콘 크러스트 부분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무스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아 이건 그 체다치즈 크러스트가 100배 납니다. 그 옥수수 크림 빵 그 음료수 요즘 옥수수 아니고 옛날 옥수수 약간 그 뭐라고 해야지? 그 분유? 팜유? 무슨 유인데? 그 맛이 좀 많이 나가지고 말을 해 말을. 제가 체다치즈 크러스트 먹을 때는 피자보다 옆에 크러스트 먹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앞에 피자 부분이 훨씬 맛있어요. 진짜 짠을 먹고 다시 잔을 먹으면 단맛이 또 극대화되겠지? 이렇게 갑자기 또 등장한 케이크. 와우 더 달아졌어요. 이거는 막 달달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치즈의 꾸덕 느낌? 약간 여기에 좀 더 가까워가지고 단짠이 아니라 끼짠 꾸짠? 치짠이라 해야 되나? 조금 다르네, 결이? 그래도 달긴 다니까. 이것도 겁나 또 짜졌어. 이렇게 먹으면 진짜 끄떡 웃겠어요. 콘크러스트 부분 먹으면 전맛 흐름이 끊겨가지고 조금씩 피해 먹었어요. 그래도 뭐 도우도 촉촉하고 제 최애 피자다워요. 행복해서 날아갈 것 같다는 뜻입니다. Cheers! 이거는 에스프레소 샷 넣은 아메리카노예요. 잘 먹었습니다. 단짠단짠 챌린지는 여기까지고요. 더 막 먹고 싶은 건 단인데 막상 먹으면 오래 먹을 수 있는 거는 짠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단단단단단단단단단 이렇게 먹으니까 끝이 없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단맛이 더 달아지고 짠맛이 더 짜지고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나는 분석을 했어요. 아무튼 너무 끝이 없는 맛있는 조합이었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맛있고 배부러 되세요. 빠이.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이 영상이 스키 놓치셨어도 좋아요와 구독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잊지 마세요. 안녕.